안녕하십니까. 백산원입니다. 며칠 엄청 추워서 정말 추운 것만 생각하고 지냈더니만은 벌써 1월 달도 지금 말일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하니까 또 구정이 떡 앞에 놓여 있네요. 제 구정만 지나면은 조금 봄이 정말 빠른 속도로 봄이 올것 같습니다. 오늘 엄청 날씨 좋습니다. 바깥에 지금 바람은 조금 불어도 하우스 안에 지금 온도가 26도 정도를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창문 열어놓아도 엄청 좋은 날씨입니다. 제가 오늘 이제 엄청 바빠서 이때까지 영상을 자주 올리지 못했는데 오늘 간단하게 꽃구경이라도 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환한 얼굴하고 있는 이 꽃은 저희 백산 무명입니다. 저 언제 보아도 풍성하고 마음이 편안한 그런 색상입니다. 한번 보세요. 엄청 예쁘지요? 지금 이 꽃은 한국 제라늄이고 노블 밤블리나입니다. 엄청 꽃이 아기자기하게 요렇게 색상을 보여주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 꽃은 러시아 품종이고 유지 그레이스 공주입니다. 처음에 그레이스 공주가 한국에 들어올 때 정말로 이 품종을 못 구해서 엄청 애태였던 그런 품종입니다. 지금 요 꽃볼이 엄청 예쁘게 요렇게 장미 모양으로 요렇게 피어주는 그런 꽃입니다. 유지 그레이스 공주입니다. 이 꽃도 러시아 품종입니다. 라라 딜라이트입니다. 라라 딜라이트도 처음 러시아에서 들어올 때 엄청 제 꽃님들 사이에 인기가 좋았던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라라 딜라이트입니다. 이 품종은 구비돈입니다. 구비돈 안쪽으로 연하게 정말 보라색에 가까운 핑크 색상에 물들어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 품종은 러시아 품종이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라라 딜라이트하고 색상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요 화형이 약간 틀립니다. 피에포브는 나스타샤입니다. 엄청 풍성한 꽃볼을 자랑하는 라푼젤입니다. 러시아 품종입니다. 꽃 색상은 이렇습니다. 요 23년도 신상이고 러시아 품종입니다. 파라다이스 애플입니다. 러시아 품종이고 에바 에델바이스입니다. 이 품종은 타 메이로즈입니다. 요 2023년 봄에 들어왔던 그런 품종입니다. 타 메이로즈입니다. 23년도 신상입니다. 데느리스입니다. 엄청 꽃볼 풍성하고 꽃 화형이 조금 이제 큰 그런 품종입니다. 이 품종은 유럽 제라늄이고 다비나입니다. 항상 꽃 정말 풍성하게 이렇게 꽃이 물어주고 이제 좀 추울 때는 꽃이 약간 복색을 띠는 그런 품종입니다. 정말 화형이 예쁜 노엘 고든입니다. 노엘 고든 이렇게 정말 화형 이쁜 줄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엄청 예쁘네요. 화형이 다이너스티 다지입니다. 꽃 색상이 정말 아기자기하게 이 화형도 정말 프릴감이 약간 있으면서 예쁜 그런 품종입니다. 러시아 품종이고 갈리나 울라노바입니다. 러시아 품종이고 타리아 마리 막달린입니다. 얘는 이제 꽃 속에 약간 요렇게 연지가 찍혀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꽃 안쪽에 요렇게 빨갛게 보이지요? 언제 봐도 예쁘고 정말 풍성하게 보여주는 왕비입니다. 왕비가 이렇게 꽃도 인심도 좋고 엄청 이제 자라는 것도 좀 이제 순둥하게 자라는데 얘가 이제 삽수를 엄청 잘안 내줘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모종이 좀 부족한 그런 품종입니다. 러시아 품종이고 여름의 숨결입니다. 화형이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예쁜 화형이네요.
타 아나슈타샤입니다. 아, 정말 요래 화형 자체가 매력적입니다. 얌전하게. 꽃벌도 엄청 큽니다, 이렇게. 이 품종도 러시아 품종이고, 피치 어벤츄린입니다. 에그소스 모스터 커스틴입니다. 정말 얘는 볼 때마다 이렇게 애기한테 정말 우유 냄새가 날것 같은 그런 꽃입니다.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야생화 같이 풍성하게 이렇게 작은 꽃을 달려주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 품종은 포에버입니다. 엄청 꽃이 이렇게 이제 연한 색상에 가쪽으로 이렇게 진한 핑크색에 물드는 그런 품종입니다. 아, 저도 이제 연한 색깔 꽃을 보면은 제가 연한 꽃을 좋아하는가 싶다가도 또 진한 꽃을 보면은 또 진한 꽃을 좋아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꽃 달린 풍성한 럭셔리입니다. 럭셔리 아이템입니다. 러시아 품종입니다. 이렇게 꽃이 약간 늘어지는 그런 성격이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여기는 셜크 모이라입니다. 골드립의 주황 색깔 꽃입니다. 셜크 모이라 주변에 지금 펜지가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비올라하고 펜지를 좋아해서 이제 키우다가 이렇게 땅에 묻어 놓으면은 자연발화가 되어서 이렇게 지금 꽃을 보여주는 그런 품종들입니다. 예쁘지요? 이 품종은 인모션입니다. 유럽 제라늄입니다. 인모션도 정말 꽃이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예쁩니다. 노블 로제입니다. 이렇게 진한 색상을 하고 풍성하게 꽃 달려주고 있습니다, 지금. 타 마지판입니다. 이제 제라늄은 또 가을에 필 때하고 봄에 필 때하고 약간 색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조날틱입니다. 러블리베라입니다. 러블리베라 정말 꽃송이 엄청 크게 이렇게 핍니다. 색상도 정말 여리여리한 색상에 그런 수줍은 소녀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꽃이. 언제 봐도 꽃인심 좋은 저희 백산 아야네입니다. 이렇게 정말 풍성하게 이렇게 꽃이 보여줍니다. 색상도 정말 넘치지도 않는 그런 색상입니다. 아까 전에 포에버하고 어쩌면 같은 분위기의 꽃입니다. 얘는 빌스 드림입니다. 포에버는 테두리가 핑크색이고 얘는 테두리가 조금 주황색으로 물드는 그런 품종입니다. 정말 많은 꽃을 보여주고 있는 메들레종 원입니다. 투보다도 원이 조금 색상이 핑크색이 진한 그런 품종입니다. 이 품종은 러블리웨라 같은 조날틱입니다. 유니콘 브라이드입니다. 이렇게 꽃이 앙증맞게 연지곤지가 많이 들어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 조날틱이 조금 자리를 많이 차지한다고 이제 꽃님들 사이에는 약간 또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꽃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이 조날틱은 선이 예쁘게 자라서 꽃이 피어줍니다. 이제 봄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한약 6개월 동안 꽃이 피고 지고를 이렇게 반복하는 그런 품종입니다. 조날틱은 이제 특별히 조금, 거름도 좋아하고 물도 좋아하고 햇빛은 물론 기본으로 다 좋아합니다. 그런 품종입니다. 엄청 지금 대가 튼실하게 이렇게 선 잡기에 딱 알맞게 키워 넣었습니다. 항상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메를레종 2입니다. 아유, 정말 예쁩니다. 지금 4개월 이상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는 타 마르셜입니다. 많이 예약해서 구매해 주셨던 모로코 프린센서입니다. 이제 예약이 거의 완료되어서 이제 모종 잘 자라 있어서 다음 주부터 예약한 거는 지금 배송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카네이션 같았고 항상 소개해드리는
그런 제라늄 꽃입니다. 다이애나 팔머입니다. 아유, 엄청 이게 카네이션 막 같이 맞기는 맞는데, 이렇게 가쪽으로, 꼭 가쪽으로, 이렇게 어릴 때 우리가 그 사탕 같은 거 먹을 때 가루, 이제 설탕 가루가 묻혀 있는 그런 진짜 달콤한 색상이고 또 그런 느낌입니다. 엄청 예쁩니다, 정말 꽃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이 품종은 꽃인심 풍성한 아스트리트입니다. 이렇게 정말 크는 것도 자람새도 그렇게 크지 않고 꽃인심 많이 보여주는 그런 품종인 것 같습니다. 아스트리트입니다. 지금 이 품종은 그 러시아 제라늄이고 유지 공주와 완두콩입니다. 이렇게 깨순이도 적당하게 이렇게 박혀 있는 그런 귀여운 꽃입니다. 이제 SK자루도 이렇게 이제 봄에 피는 그런 이갈 제라늄인데, 이렇게 꽃을 보여주고 있는 것 보니 이제 봄이 좀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SK자루입니다. 그 잎에서도 이렇게 향기가 나는 그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이갈 제라늄입니다. 지금 이 품종은 주황이입니다. 엄청 쨍한 그런 주황색으로 피어주는 조날틱하고 하이브리드 종입니다. 매드펄 화이트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우스 안에 정말 많은 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봄이. 항상 건강하시고 언제나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